다 줘봤잖아. 우리 6주 받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훈련소 때 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걔네들 뭐만 하면 하생방하고 다 막 훈련 다 빼주더만, 씨발. 나 다 받았어. 누구 왔어, 누구? 아니, 화생방도 왔어? 화생방도 다 있지만. 아, 군대 얘기 나누고 근데 야, 근데 공익은 4주 받지 않냐, 티켓, 티켓 산 건. 와, 잠깐만, 존나 짜증나네, 개새끼 이거. 맞짱 떨래, 개새끼야? 뭐 어쩌고 싶어? 맞짱 떨면 이거 되겠어? 내가 188인데? 아니, 그 키가 뭔 상관이야, 씨발. 제가 봤을 땐 네. 내가님이 싸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싸움은 못해요. 아니, DJ 팬다야, 너 키로 뭐 이렇게 성공하냐? 아니, 내가님 목소리 톤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야, 족같다고 뭐야, 땅 끌어가지고 말투가 왜 저래? 그러면 되지. 몰라, 나도 회사 위원이야, 뭐야 이거. 싸움이 뭐... 랩떠. 뭐가 있냐? 내가님 좀 싸움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싸움 못해요. 저 그냥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키로 왜 따져, 갑자기. 내가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0. 180이시고? 예. 뭐 몸무게는 90. 근데 180인데 왜 약간 160 느낌 나지? 8cm는 깡따부로 아니, 아니 씨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마 나한테. 뭐 자꾸 뭐 니들이 뭐 나한테 뭐 좀 약간 시비 걸고 싶은 거 알겠니? 아, 편먹은 거 아니야. 저 편 들지 마세요 이제. 아니 그 내가 저는 방금 들어왔는데 내가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이유가 아니 내가 존나 니들 막 이렇게 까내린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까내려고. 그러니까 내가님이 지금 이 방에서 방장이신데 방장이 어떻게 보면 이 방의 주체잖아요. 근데 약간 원숭이 취급 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내가 불구하고 내가 강태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난 재밌게 그러니까 남자 되게 그 기백 있으시고 보니까 남자가 자기한테 시비 건다고 강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편협하지 않은 방장인 것 같아요. 맞지. 그런 김에 한 잔? 말투가 이상한데? 그래, 한잔. 말투가 좀 이상해. 그런 김에 한 잔? 잠깐만. 말투 너무 이상해. 아 잠깐만. 누가 입에 단연한 입에 버신 것 같아. 아 꺼져 이 병신 새끼야. 아 저 사람은 강태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장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으시네. 예. 네. 통찰력이요? 아청꾼아 잠깐만. 저는 아청꾼이 아니라 뭐야 이거? 저는 소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아서 코트야, 너 저기 그 뭐냐 마이크 조금만 줄이고. 아 제가 마이크 좀 큰가요, 방장님? 어 마이크 커. 개웃기다. 네가 줄여 이 씨박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갑자기 욕을. 존만한 새끼가 어디다 내려가서 씨바 너 거기랑 딱 잡아. 아니 갑자기 욕을 왜? 개병신 새끼야. 어? 아 그거 아니다 너. 아 강태하네. 그건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뽀를 그냥 먼저 하고 긴장돼서 그랬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다가 이제 번호를 따는가 아니면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번호 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건다기보다는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 둘 다 처음 봤다고 가정을 했다고 친다면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가 되려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만추에서는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나올 확률이 되게 적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만추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 베타메일로서 이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고 요즘 거기다가 이제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점점 그런 형국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는... 베타 네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먼저. 네. 혹시 베타메일이 그런 번호를 따면 베타메일이 아니게 되나요? 베타메일도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호를 딴다고 쳤을 때 네. 아무한테나 그냥 접근해가지고 번호를 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공 확률이 좀 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번호를 딸 수 네.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죠.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옷 그지같이 입고 다니지 말고
뭐 무신사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무릉면하게끔 뭐 이게 옷이라도 좀 갖춰 입고 또 머리 스타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가지고 바버샵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좀 머리라도 좀 다듬고 뭐 수염이라도 좀 저기 하고 좀 화장이라도 조금 비비라도 좀 쳐바르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여성분들한테 말을 거는 게 차라리 조금이라도 허우더라도 멀쩡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번호를 딴다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코트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예. 님은 혹시 번 따로 만나신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그 자만추로 만나신 경우가 많나요? 저는 조금 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자체가 좀 남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 어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노래도 부르고 나름대로 또 네네. 이렇게 뭐 재밌게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DM 같은 걸로 이제 뭐 접근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가만히 있어도 여자분들이 좀 꼬여요. 안 믿기실 수 있겠지만 그런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번호 따시나요? 그 네, 사진 찍고 가서. 번호 알려 달라 그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 달라고 하신 분들도 꽤나 계셨어요. 네. 근데 극소수지 극소수. 극소수는 그럼 아닙니다. ENTP 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밖에 저는 따요.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따는데 보통 여자애들이 그렇게 들이대기가 쉽지 않지. 아무리 아니요.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하냐고 물어보고 인스타그램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를 이제 아는 경우죠. 제가 만약에 방송이라는 장치가 없었고 그냥 생 일반인인 상태에서 돌아다녔을 때는 번호가 따이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외적으로 그렇게 잘난 경우가 아니라서요. 나 저는 님을 모르고 딴다는 줄 알았어. 아, 전 그런 경우는 없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들이대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만추, 뭐 번따,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약간 베타 메일일 경우에는 뭐 방송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꾸민다든지 그런 외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베타 메일은 방송 장비가 어떻게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어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을 하실 때 머리로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니 존나 비싼 장비를 어필할 수도 있지. 좀 닥쳐보세요. 이제 제가 이야기 좀 하게. 네네. 저는 제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비싼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옛날 그 10년 전에 로지텍 캠을 쓰더라도 김인호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번호 따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코트니, 그 외적인 게 첫 번째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싼 장비보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코트니. 예, 고래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그 혹시 그 대한민국 커플 중에 그 자만추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번따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커플 전체의 어떤 그 만남으로 이어진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만추가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하다가도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을 하다가도 학교에서라도 그렇게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주변인으로서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만추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훨씬 더 많겠죠. 네,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신 게 아까 네.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누가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번호를 그 따는 것 네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왜냐면은 베타메일들은 그 자만추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베타메일들은 자만추를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있네요. 님이 그걸 인정하셨고 지금 뭔가 이걸 뭐 이기고 지고 판가름 나누는 내용이 아니야, 아니고 아니야. 이거 자체는 토론이 아니고 토의예요. 님아 무슨 말인지 토론하고 아세요? 토론하고 토의의 차이는 무엇이죠? 토론은 어떤 결과값을 내기 위한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네네. 토의라는 것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네네 제가 번따나 자만추나 네. 이거는 사실 어떤 그 통계적으로 어떤 커플이 더 많은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도 연애라도 좀 해보려면은 차라리 자만추보다는 번따가 좀 더 여자를 사귀기 좀 더 이로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롭다기보다 용이하다 싶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결국에는 자만추 커플이 더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커플이 네. 아닌 수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들을 봤을 때 커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맞네. 이거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유가 존재 조건이, 그러니까 ENTP 번호를 붙여보세요. 네. 들어가 계시고 번호를 따서 커플 유지가 되냐 마냐가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방장님이 뭔가 저를 견제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토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 순수하게. 예, 토론을 아니, 원하시면은 그 예. 어쨌든 번따도 커플이 되기 위한 목적이고 자만추도 커플이 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커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개소리야. 아, 참 꼬여있네. 아니 왜 이런 인간이 방장이야. 짜증나네. 있네요. 대화하기 개 힘드네. 아니 고래님 제 주변에도 좀 닥치고 들어보세요. 고래님 베타메일들이 많다. 남자 네. 남녀 성비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거의 동등하죠. 아니요, 거의 동등해. 멍청아. 아우 씨발. 애초에 남성이 훨씬 더 많고요. 우리나라에 직계 깔려있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대, 30대를 통틀어 보더라도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남자가 예컨대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남녀 커플 이어주는 나는 솔로 대첩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크게 주최를 했어요. 거기 남자 성비가 어떻게 됐는 줄은 아세요? 근데 그게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멍청하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고래님은 지금 반대를 그 위한 반대를 외치고 계세요. 남자가 아, 그 3% 많다고 해서 씨발 정말 이게 그 정비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하지 여러분.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이유 자체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고래님 그 이미 담사 고래님, 코트님, 고래님이 방장이라서 고래님의 그러니까 고래님이 네. 방장이라서 고래님한테 뭐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 지금 방장으로서 그... 차라리 사회를 모시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그, 고래님이 네. 논리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논리가 없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아, 인신공격은 지가 다 하면서 저렇게 멍청한. 아, 제가 내뱉고 어떤 인신공격을 했죠? 고래님. 방 안에서 네네. 그렇게 갇혀 계시면서 말발을 늘리고 싶으시면 네. 생각을 하세요. 그럼 님이 지는 거예요? 이신 네? 공격하시면. 아. 그럼 왜 말할 때는 미쳐버리겠다 진짜. 저런 인간이. 그러면 왜 하시면 안 되나요? 말하면 안 되나요? 스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논리 아니 무슨 논리요? 본인이 그 BJ라는 지금 권력을 이용해서 또 피의식이 나오네. 제가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BJ라고 어필을 했습니까? 저 제가 들어왔을 때 거의 막바지였고요. 방에 미리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제 어떤 그 BJ라는 그 편력을 의도해서 방에 있는 뭐 팬들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권력을 휘둘렀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방송하고 그, 있는데 왜요? 그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아까 진짜. 이제 제 핀트가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번따가 더 좋다. 그 일반인들은 자만추로 만나기가 힘들다. 그 동의하시죠? 맞죠? 저는 고래님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게 그리고 아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무슨 알바를 하든 이런 자만추를 해가지고 사람이랑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제가 뭐 틀린 내용 말한 게 있나요? 고래님 방장 유인 좀 시켜주세요. 이상한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그럼 호트님. 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호트님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어요? 네, ENTP님 말씀하세요. 네, 삼자가 한번 얘기해보시죠. 그, 아니, 고래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질문 그, 하세요. 방금 물어보신 거에서 커플의 기준이,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사귀면 커플이에요? 아니면은 커플이 한 1년 정도 유지되는 커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사귀어도 커플은 커플이죠. 그럼 번따가 많지 않을까? 아, 그거 뇌피셜로 갖고 오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그 주제 자체가 이게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맞지.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통계라는 아니죠. 게 저희 저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만약에 번따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멍충한 이미 새끼야. 이미 하루에 진짜 아, 바보 같은 새끼. 아니 이딴 새끼는 방장이야. 짜증나네 정말. 아 씨발 정말.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시 그 망신 당하실까 봐 무서우신가요? 개소리야 이 병샷 새끼야. 멍충한 새끼야.
짜증난다 여러분들 진짜. 어, 왜 이딴 게 방장이야. 붙여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 방에 이야기하세요.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새끼가 방장이고 이 새끼 이딴 새끼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짜증난다는 거지. 지금 말 중에 50%가 인신공격이에요. 제가 지금 인신공격 한 적 있어요?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인신공격이었죠? 저 이해를 못 하는데 자꾸 인신공격이. 그러니까 자꾸 고래라는 사람이 고래라는 사람은 그 욕설 자체가 인신공격이고요. 어휘도 그 토론에 상관없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인신공격이에요. 네? 용량이 진짜 대가리 용량이 진짜 작은데 어떻게든지 고급 어휘 써보려고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개소리 너무 하니까 저는 짜증이 나요 고래님. 아,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님 보니까 그냥 카와이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뭔 컨셉이야? 아니 뭔 컨셉이야? 아니 멍청한데 멍청한데 이런 멍청한 사람이 뭐? 님은 딴따라지 그 토론 저 새끼 너가 아닙니다. 봄이 사람만 보고 딴 데 보면서 지우디나게 지망하는 놈 같네. 그러니까 제 말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가 지 얼굴에 침 뱉고 있는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 이것도 익명의 폐야. 그 토론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보통은? 네가 먼저 바꿨잖아. 네가 먼저 좋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아니요, 나한테 아니요. 괜히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질문 차라리 할게요. 사회자만 해주세요. 고래님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님이 그 들어오시자마자는 일반인들이 자만추론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셨고 겁나 피곤하다. 방인들은 그 뒤에는 알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는 경우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 둘이 역설적인 거. 뭐가 역설적인데 이 멍청한 새끼야. 말이 좀 닥쳐 그냥 고래님. 아 그만해요 이제. 뭔 대단한 컨셉 줄 알라고 지금 왜 자꾸 대가리 속에 든 건 없는데 자꾸 뭐 사람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또 인신공격한다. 또 인신공격한다. 할 말 없으니까. 할만한데. 그냥 인정하시고 아,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네. 에? 왜 인정을 못하세요? 님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 있어요? 토론하면서 여기 토콘 방에서? 뭘 인정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으시죠? 고래님 아니. 저한테 찝혀가지고 지금 방에 있는 다른 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방에 있는 다른 분들 유기하셨잖아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 들어오니까 나랑 한번 말 대답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님, 근데 대가리 속에 갖춘 건 없고 어휘도 낮고 멍청한데 멍청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한테 발언권을 주시는 거야. 근데 노래하는 코트님한테 궁금한 게 뭐 방송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자들한테 번호를 쉽게 따인다고 했는데 만약 일반인이면 번따라 하실 거예요? 자만추라 하실 거예요? 제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전 차라리 번따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만추라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여자랑 이성이랑 그 같은 나이 또래 그리고 그 이성의 전제 조건이 남자친구가 없어야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만추를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번따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보통은 질문 상황 없는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존감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갖춰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딴 새끼가 나한테 번호를 달라 그러지? 아 씨발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냥 고백 한번 받은 것만으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한테 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폭력적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자존감도 갖춰야 되고 내가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야 번호를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격을 본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스스로 객관성이 있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이라도 좀 괜찮게 입고 예? 냄새라도 안 나게 좀 저기 자기 관리도 조금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피지컬적으로 말 좀 해도 되나요? 내가 네네. 피지컬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땐 방장님이랑 코트님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게 서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코트님은 ENTP님은 지금 고래님이랑 저랑 이렇게 이어준 오작교육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오작교가 아니라 아, 그냥 예, 그럼 예, 그냥 예. 제 생각을 이렇게 볼게요. 코트님 말 끊지 마세요. 들어와가지고 번따가 낫다고 했어.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 외적인 거에서 본인이 노력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채워지면 번따가 낫다 이거고. 그렇게 전제를 그렇죠. 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번따는 외적인 커트라인이 높은 대신에 이성의 바운더리가 되게 넓고
저는 자만추는 외적인 커트라인이 낮아서 커트로 이어질 확률은 높은데 대신에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설명 그만하셔도 되고요. 여기 방에 있는 계신 분들 방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노래하는 코트님이 처음에 번따로 추천했던 이유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파남들이 번따 외에는 자만추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번따로 추천해드린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기억 왜곡하지 마세요. 자만추로 만들기 힘들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베타남들은 자만추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번따를 추천한다 이렇게 아니죠. 그 자만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알바가 됐거나 어떤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학교라면은 남녀공학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친구들끼리도 나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나 여자 좀 해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개라도 받는 거예요. 자만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라는 게 주어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코트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 소개 있잖아요. 소개는 그 번따에 가깝나요? 자만추에 가깝나요? 소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만추에 해당되진 않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개팅. 네네네. 자, 한마디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내면을 봐달라 그래요. 자기 내면, 자기 진정성, 자기의 진정성. 내가 너랑 사귀면 내가 얼마나 잘할지, 내가 너랑 사귀면 얼마나 진정성으로 내가 너를 대할지, 난 정말 바람 같은 것도 안 피고 널 정말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이라는 것은 사실 후천적인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한테는 잘할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인정. 나한테 외적으로 어떤 매력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인정. 동일한 선상에 서려면은 나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남선녀라는 말이 있고 잘안 가는 게 그러니까 끼리끼리 연애 아 씨발 그만해. 자, 일단 말 끊지 마시고 아니, 근데... 끝까지 들어봅시다. 아따 씨발 정말 답답하네. 기러기님 뭔 말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아, 님 말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고백 공격이랑 자존감이 이게 이해가 상충되는 게 님이 자존감이 낮고 얼굴이 못났으면은 이 고백 공격이 돼버리고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바꾸면 올라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까임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고. 애초에 내가 뭐 다이어트라도 하고 또 피부관리라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옷이라도 좀 갖고 입고 에? 요즘 트렌드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허우대가 멀쩡한 수준에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고 여자한테 번호를 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병신 같은 몰골로 여자한테 다가가가지고 번호 좀 너무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소름 돋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떻게 저딴 새끼가 나한테 말을 걸지? 자존감 존나 떨어진다. 내가 좀 많이 오늘 안 이쁜가? 내가 오늘 평소보다 못한가? 이렇게 생각한대잖아요. 그냥 그 고백 자체만으로. 노래하는 코튼이 저 좀 이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예. 많이 들었는데 그 옷 이야기 하셨잖아요. 옷. 네네네. 근데 옷을 잘 입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자만추적으로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의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잘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이제 번따냐 자만추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옷 잘 입고 말고는 사실 번따에서도 옷 잘 입으면 당연히 올라가고 자만추에서도 옷 잘 입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는 별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고래님 말씀하시는 고래님도 그러니까 고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은 번따랑 자만추를 떠나서 그 전에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그게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서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제 조건이 지금... 갖춰지게 된다면 자만추건 번따건 당연히 이성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오겠죠 나에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네네. 같은 옷 기준이라면은 번따가 더 좋을까요? 자만추가 더 좋을까요? 아니, 번따가 더 좋죠. 자만추는 말 있잖아요. 아니, 쳐보세요. 진짜로 고래님은
고래님은 정말 편협하신 게 뭐냐면 지금도 본인 스스로 답을 내렸잖아요. 외쪽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그렇다면 자만추가 편하겠느냐, 번따가 편하겠느냐. 네. 자만추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서 이성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이성이 남자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에게 어떤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건데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수성이라고. 그런 특수성이 있어야지 자만추로 이성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번따가 훨씬 더 확률이 더 높다고.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더 높다고. 근데 왜 그 대한민국 커플 중에서 자만추가 더 많죠? 아 씨발 되돌이표 돌았더만 미쳐버리겠다. 그 이해가 안 가시나?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그 많다는 통계 줘봐요 그러면. 아니 많다는 통계 어디 있어요? 아 님도 아까 그 통상적으로 인정하셨잖아요. 자만추가 더 많을 거라고. 나이 때문에. 대한민국 커플 중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니 그걸 어때? 저한테 대묻지 마시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번호를 따는지 자만추를 따는지. 증명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통계를 못 갖고 오죠.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통계가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님 주위에는 자만추로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 번호 따서 만난 사람이 많아요? 커플들이? 아, 그 스트리머 제외하고. 미치겠다. 어떻게 할까? 말씀 못하세요. 팬이 오셨어요? 번따는요, 시도를 하는 네. 입장이고 자만추는 네. 뭔가 기다림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니마.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또 10대 네. 연애와 20대 연애와 30대 연애가 다 다른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죠? 전혀 님 여자친구 있어요? 님 여자친구 저, 있어요? 네 있어요. 님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자만추로 만났는데. 뭐 하다가요? 뭐 생각하지 말고 이 씨발 새끼야. 친구 소개로. 네, 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만 개 같은 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씨발.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하면서 말 틀리는 게 지금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 니마. 왜 그러세요? 어떻게 만났어야 했는데요. 아 근데 고래님 그럼 여자친구랑 카톡 나눈 거 지금 하나 뭐 인증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니도 100% 그 확률로 여자친구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님처럼 음흉하고 병신 같고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호트님,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꽉꽉 막혔기 때문에 니마. 인신공격으로 자꾸 하시 거든요. 인증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사귀고 있다는 인증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인증해 줄 수 있어요? 네? 인증할 수 있냐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거랑 지금 토론이. 아 인증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대답을 하시면 되죠. 아니 왜 말 바꿔요? 아니 나는 당신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지금. 여자친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길을 아는 사람과 길을 가본 사람이 다 다른데요. 아니. 님은 연애를 안 해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님아. 코트님 인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카톡 나눈 내용이라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을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엔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건데 야, 그 로고스 저으로만 이야기하시면 답답하네. 돼요. 그 쓸데없이 저 인신공격 하실 필요 야, 없고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답답하네. 저렇게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양반이 뭘 안다고 떠들어. 뭐 이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방의 주체가 이마. 어떻게 이런 모쏠 새끼가 그런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야. 나는 너무 답답하네. 이미 정말로 떳떳하게 이 토론방에서 그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은 유사인류 그 잡채네. 이상한 거 끌고 오지 마시고. 이 사람 용찬우라고요? 예. 용찬우가 누군데요? 아, 그분. 약간 그러네. 약간 느낌 그러네. 대화 안 통하는 게. 말 흐린다. 아, 용찬우 그 잡채네. 토크온 용찬우네. 본인이 혹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자꾸 그 말 주변에. 뭐가 흐리... 불리해요? 네? 여자친구 이야기 왜 꺼냈어요? 진짜 강적이다. 강적. 여자친구 이야기 왜 꺼냈어요? 여자친구 꿀리죠. 사귀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왜 물어봤는데요? 아, 그게 기분 나빠요? 그 토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상관 있죠. 끌고 와서 자꾸 인신공격을 하시는데 상관 있죠.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여자에 대해서 알지라도 제가 네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조언을 구했나요?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거짓말 쳤죠? 여자 손이라도 잡아봤어요? 제가 지금 여자랑 키스해 본 적 있어요? 구했어요? 없잖아요. 코트님 말씀 못하세요. 없는데 왜 자꾸 있는 척 하시냐는 거예요. 코트님, 님이 이렇게 아, 지금 여자친구 있는 거 인증 한번 해주세요. 코트님, 아 저는 지금 연애 조언을 구하려고 지금 님하고 이야기하는 연애 게 아니라요. 연애 조언을 어떻게 구해요? 님처럼 꽉꽉 막힌 성격으로.
열폭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님한테 열폭감이 들겠어요? 지금 구조상. 본론으로 들어오세요. 본론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열폭한다는 얘기를 하지? 열등감이 뭔지는 아세요? 똑같이 옷차려 입고 외모 꾸미면은 자만추가 낫냐고요? 번따가 낫냐고요? 지금 100번 들어봐요. 미치겠다 네? 진짜. 와. 자꾸 그 이상한 이야기 끌고 오시는데. 자만추. 그 혹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분이? 외적으로 잘 갖춘 남자가 있습니다. 키는 한 188 정도, 186 정도의 모델 같은 키에 피부도 굉장히 좋고 너무 잘생겼어요. 지나가면 여자들이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예요. 그 사람이 연애를 많이 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애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활동하면서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그런 계기들 vs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관심 표현하는 여자 혹은 내가 가서 여자한테 관심을 표하고 그렇게 해서 사귀는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연애를 말고, 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 평범한 외모 기준 대답. 대답 안 하시죠? 평범한 외모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하세요. 그 평범한 예? 외모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차은우가 일반인이야? 돌아다녀. 자만추가 더 연애를 할 경험이 더 많겠어. 네. 연애 경험이 더 많겠어. 아니면은 번호를 따면서 자기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더 연애적으로 이제 횟수가 더 많겠어. 번따가 더 많죠, 그럼. 번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러기 저기 고래님. 님 그 래퍼들 보면은 대답 안 해요? 예를 들어 그 구두키한테 그 소개받고 끝까지 안 하네. 여자 만나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번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이 말하는 거는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우리 대화가 끊겼거든요. 외적으로 얼마나 갖추었는지 보편적인... 그럼 외적으로 얼마나 갖추었는지 그 상황을 외적으로 갖추게 됐다면은 자만추 네? 자만추가 더 연애할 확률이 높겠어요. 번따가 더 많겠어. 아니 차은우를 끌고 오지 않아도 굳이 외적으로 갖추고 나면은 번따를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을 시 나에게 좀 더 호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자가 더 많이 오는 확률이 더 높은 게 바로 외적으로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따 하는 게 훨씬 더 연애 경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호트님 그럼 외모가 되게 평균인데 옷을 차려입었어요. 씨발 또 지 대답은 안 번따를 한다고 확률이 아주 지하급수적으로 올라갈까요? 나 더 돌겠네 진짜. 아니, 저도 궁금하긴 한 게 이게 베타메일의 번따를 얘기할 때 베타메일이 꾸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배 4대청 아세요? 1배 4대청은? 개소리 얼굴 알아봤어요. 개소리라고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개소리라고 치부하세요? 고래님 진짜 편협한 인간이네. 남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건 지가 제일 잘하는 거면서 나한테 인신공격한다고 뒤집어치고 있네. 저랑 고래님 대화하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저랑만 대화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랑은 그 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발 좀 수준 좀 갖추세요, 고래님. 저한테는 그 안 남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개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네?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지? 근데 사연 평범 외모 기준 하에 어떤 게 더 낫냐고요. 남의 말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방장님. 봐봐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도 말은 해야죠. 에? 왜 대답을 못하세요? 계속 호소하듯이 얘기하면은 고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될 확률밖에 없어요. 님 친구도 그러니까, 없죠? 님아 고래님 평범 남 기준 하에서 고래님 대답 외모랑 이제 고래님, 투자를 했는데 대답 그 상태에서 고래님 대답 대답 없나요? 대답하세요 대답 고래님 말씀하십니까? 고래님 불렀죠? 대답 안 하죠? 끊으세요? 고래님 말을 고래님 마세요. 고래님 왜요? 고래님 이제서야 대답을 하는군요. 그 말을 끊칠 말아주실래요? 고래님 네 고래님 친구도 없죠? 봐봐 또 인신공격한다. 왜 그러냐면 고래님이 지금 그게 미천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성 사회적인 네? 지능이 너무나도 낮아요. 논리가 존나 딸리니까 인신공격밖에 못하지. 고래님 지금 그러지 마요. 익명성이고 익명이 주어져 있고 거기다 이 방에 방장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방에서 그나마 어떤 자극을 받고 있는 거지 다른 방에서 만났으면 그냥 병신 취급당하고 님 소리 꺼버리거나 강퇴당하셨을 거예요. 님이 지금 방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님이 이 방에서 지금 미천 이렇게 드러난다, 미천 드러난다,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천 드러난다. 인신공격한다. 고래님은 드러난다. 고래님 친구도 없죠. 미천 드러난다. 인신공격한다. 여자친구도 없죠. 인신공격한다. 인신공격한다. 왜 그럴까요? 인신공격한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미천 드러난다. 미천 드러난다. 미천 드러난다. 미천 드러난다. 네? 이런 말들이 미천 드러난다. 미천 드러난다. 부장한테 인신공격 이제 다 하셨나요? 아, 고래님 근데 이게 인신공격 다 하셨어요? 아 비켜보세요. 회피하지 말고. 아니 사회성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인신공격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봐. 토론에서 방장님처럼 논리만 갖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방장님이 이런 방제를 만들고 네. 이런 연애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방을 파셨다라면 님 같은 사람은 방장님은 그 전에 사람으로서 기준 좀 갖추세요. 방장님은 지금 유사 인류 그 잡채예요. 그냥 님은 그 왠지 아세요? 토론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사회성이 하세요. 매우 떨어져요. 거의 지금 하세요. 금쪽이 님은... 보는 것 같아요. 님은 토론을 알고 계세요? 돼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도 아니고 님의 행동 계정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거리가 참 멀어 보여요, 님은. 고래님, 토론하고 거리가 연애가 멀어 하고 보여요. 싶으면요. 제발 토론하고 싶으시면 기본적인 수준부터 제발 갖추세요. 기본적인 수준부터 갖고 오세요.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아시겠죠?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네. 지쳐버렸으면 채팅으로 마시고. 대화하고 있네. 채팅으로.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기본 수준부터 챙겨 오세요, 보트님. 예? 근데 지금 고래님이 궁금하신 게 베타메일에 이제 베타메일이 꾸며도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뢰하는 코트님은 뭐 베타메일이 꾸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고래님의 그 주장이 그런 거예요. 베타메일을 아무리 꾸며도 한계가 있다. 네네. 당연히 한계치는 있겠죠. 한계치는 당연히 있겠죠. 뭐가 있냐면은 뭐 피지컬적으로 남자가 이제 뭐 키 같은 경우는 뭐 키 교정 수술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돈이 깨지고 또 거기에 있어서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네 비효율적이에요. 그 수술 자체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키라는 점 그 내가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 외모, 키 이런 것들이겠죠. 여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잘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범남이 외모를 아무리 꾸며도 그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상한선은 당연히 존재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상한선이 존재하는 그 평범남들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만추가 날까요? 번따가 날까요? 지만 하고 좋은 것만 들려고 하네. 일단 그러다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그럼 상한선이 존재하는 그 평범남들이 네. 아무리 그래도 상한선이 존재하는 평범남들이 자만추가 좋을까요? 번따가 좋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외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외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래님이 지금 키가 몇이에요? 고래님 키 몇이에요? 키 그 인신공격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키으로 본 게 인신공격이야? 키으로 본 게 왜 인신공격이야? 그 병신 저를 자꾸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아니 키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논리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또 키 이야기하면 또 인증하라고 할 거잖아요, 님. 키 인증하라고 할 거잖아. 와, 아니, 근데 키 의식이 좀 많으시네, 방장님이. 키 의식 너무 심하다. 아, 그러니까 저는 방장님이 이미 노력도 안 해보고 지금 너무 편협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방장은 인신공격한다. 아까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 주세요. 반박할 수 있잖아요. 아, 좀 인신공격밖에 못해요, 님. 자 그러면 제가 고래님은 아주 편협한 사람이야. 뭐냐면 자기가 꾸며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을 해. 거기다가 타고난 것도 없어. 근데 성격도 병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만족하고 싶은 거야.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은 거야. 결국은 무슨 대답이 듣고 싶느냐? 평범남들은 꾸며봤자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만추가 아니면 연애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누구한테도 이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를 않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래하는 코트님. 여자들은 외적인 것만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적인 것만 보지는 않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이랑 이제 여자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까지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컷으로서의 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말이 너무 많다. 동물들도 아...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코트님, 그 부재량에 대해서 그 뜻을 알고 계시나요? 부재량이 뭔지 아시죠? 제가 그 자만추가 확률이 높다고 해서 번따를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마치 제가 지금 자만추를 골랐다고 해서 번따를 지금 다 버린다고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미 스스로 전이 상실하셔가지고 외적으로 갖추신 것도 없고 거기다 성격적으로도 병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온 내에서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탁상 공문해봤자 방자가 내일 당장 또 일어나가지고 밥똥딸이나 하고 씨발 토콘 들어가지고 병신 같은 짓거리 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여러분들? 당장 같은 병신보다도 뭔가 내가 갖춘 건 없더라도 자신감 있고 남자답게 행동을 하고 이런 내적으로라도 좀 여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만추건 번호를 따건 더 연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마 인신공격 끝났나요? 인신공격 끝났어요? 또 인신공격할게. 에? 인신공격 끝났어요?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 해주실래요? 로포트님? 여기 토론방이거든요. 여기 욕배틀방 아니에요. 근데 욕배틀방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왜 자꾸 인신공격하세요? 에?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토론방을 오질 마시던가. 에? 저는 오히려 근데 토론방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풀 영상에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나중에 풀 영상 나중에 보시고 진짜 좀 자아성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트가 병신이네. 고래가 만만하네 이러지. 선생님 말투 자체가 상대가 진짜 듣기 싫은 말투예요. 되게 근데 어쩌라고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낀 점 말 드린 거고. 인신공격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런 걸 고치면 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답정남처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니들은 대답만 해 라는 식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계속 같은 논리 계속 찾고 있는데 찐따일수록 자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시고. 진짜 여유로운 남자들은 갖추고 있는 남자들은 팩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요. 허허실실 넘기지 방장같이 찐따 새끼들이야 방장같은 찐따 새끼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팩트 논리 팩트랑 논리를 그렇게 찾아요.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예. 팩트랑 논리를 무지개 찾아요. 이제 찐따들은. 에. 근데 결론은 네가 틀렸건 내가 맞았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이성에게 어필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거든요. 보통의 근데요? 남자들은. 근데 이런 찐따 새끼들은 계속 논리, 팩트를 찾아요. 코트님. 근데 님 자랑하시려고 더 웃긴 건 지가 팩트도 아니고 지가 논리적이지도 않아. 님 자랑하시려고 들어오신 거 토론방에? 결국에 할 말 없어서 결국 지자랑으로 끝나네. 어쩌라고요? 근데 님 잘 만나고 다니는데 토론하고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님이 받아들이면 뭔 상관이 되는 거지. 코트님이 살면서 얻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말고랑 지금 그냥. 주제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사람은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도 저 사람 분명히 그거는 방송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여자를 사귈 수 있었던 거지. 아, 그 배경이 너 자체는 있겠지. 너 자체는 남자로서 아무런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예 왜냐면은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남자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제 최근에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봤는데 진짜 못생기고 병신 같은 남자들이 존나 많거든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자기 외모는 상위 몇 프로인 것 같냐고 물어봐요. 상위 50% 이상이냐고 물어보면은 상위 50% 이상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 조금만 만만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외적으로 밑에 있다고 네, 스스로 자위해요. 발작 버튼 꺼주시고요, 코트님. 아니 고래님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심호흡 좀 해보세요, 코트님. 심호흡. 심호흡 해보세요, 심호흡. 아 근데 너무 아쉽다. 고래님. 나도 아쉬워. 나도 이런 방에서 네. 방장만 딱 없어지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방장이 병신이라서. 너무 아쉬운. 아쉽네요. 아쉬워요. 고래님이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으면 님한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 절대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애초에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 주님님아. 자존감이 네, 낮고 제가 뭘 회피했죠? 말씀해보세요. 자존감이 진짜 낮은데 고트님 남 이야기할 때 좀 들으세요 제발. 독불장군처럼 구시지 마시고. 에? 지금 주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 아니 코트님이 자기 경험담을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경험담 이야기했는데 뭐요? 그런 것들을 아 그냥 님이 회피하면은 그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회피했는데 말씀해보세요. 뭘 보고 제가 아, 회피했다 어떻게 하죠? 뭐네 하면서 이제 녹음기 들었다. 돌렸잖아 녹음기. 그러면 주님님 네네. 그게 인신공격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세요 주님님은? 공격이어도 님이 거기서 뭔가 공격이어 리지라라네. 공격인 거 인정하네. 네, 꺼주시고요. 아니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 거기서. 아 이런 점 고치면 나한테 장점이 되겠다. 아, 저기 주님님. 네. 여기가 혹시 그 조언 얻는 방인가요? 아, 번따 V에서 네? 자만추라면서요. 토론방이죠, 주님님. 도이. 제가 그 조언을 원했으면은 여기 누가 네. 그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아저씨야, 그 플랫폼을 좀 제대로 좀 알고 해주세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 방에 계신 분들 어차피 지금 방장이랑 저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저도 이제 방장이랑 더 이상 뭐 전이 상실이거든요.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남자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이 스스로를 꺼지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 발렸으면 꺼지세요. 이게 그 이제 거리에서 그 저 발렸으면 꺼지세요. 네, 외모는 상위 50%이다. 아, 그 정도 되죠. 아, 저 봤는데 저거. 아, 대부분 다 좀. 그러니까 대부분 봐도 아 뭐야, 씨발 강퇴당했네. 팀으로 가겠습니다. 50%이다. 25%? 아, 30%? 안 해도 된다. 50%보다 약간 더 안 되는 느낌.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아, 당연하죠. 살 빼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한 30% 정도 들지 않을까. 들지 않는 부분이라 30%다. 긁었다가 덮었어요. 10%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다. 70? 상위 50은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 높아서 넉넉히 10은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위권 중에서 가장 밑에 쪽에 속하지 않을. 그나마 이 사람 외모가 제일 나. 근데 오히려 잘생긴 사람이 여유가 있어. 어? 차라리 내가 완전 존잘남은 아니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겸손해서 거기서 매력 어필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겸손하니까 더 나아 보이잖아, 사람이 외적으로. 맞지?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네. 그런 거지. 나는 못생겼지. 나는 그 아니 나 솔직히 못생겼다기보다는 난 좀 귀엽게 생겼지. 난 귀엽게 생겼죠. 예. 고맙습니다, 펭가이. 시발 고래그 새끼는 뭐해? 먹고 살지가 존나 궁금하다. 무슨 일 할까? 아, 근데 6시 넘었네. 고래 시발년. 동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설계가 왜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네? 아... 아, 그래 끝났어요. 아, 이야기 네. 끝났어요? 네, 방제는 아까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쉽네. 이제는 그냥 여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아, 네네. 그 주님 빨리만 주님 주님 가해자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님은 벌써부터 그분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딱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 님 그럼 실림도 님 보통 정량적인 사람을 칼로 찔립니까? 그렇게 막 진짜 랜덤으로 찔립니까? 핸드폰님은 그럼 무조건 찔러요, 화나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상이... 진정해 주시고요. 지금 제목을 보시면 살인이 사악한가 아니면 폭행이 사악한가 아니고요. 저의 방제목은 어떤 심적으로 마음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사악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인이 잘못됐다고 하면 100번 살인이 잘못됐죠, 맞죠? 하지만 마음에 심적으로 계획성이 있었는가, 우발적인 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뭐 칼로 찔렀으니까 우발이 아니라 네, 계획이다.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갑자기 누구 칼로 죽였으면 그 계획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발로 칩니다. 일단은 천인공노할 그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분을 살 수 있는 어떤 문제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지만 그쵸. 말씀을 예, 좀 드리자면 돈보는 새끼 강퇴해 주세요, 방장님. 아, 뭐 예? 얘기도 들어보죠. 저분도 아, 저한테 시비 거는데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마디만 제가 이 방에서 갖추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권 유린하면 다 강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어볼게요. 자, 인권 존나 챙기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림 칼부림 사건이 조금 더 사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본인이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 아...
말씀하세요. 빨리 됩니다.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아 지금 총소리 들리는데 이거는 누구죠 근데? 닥템이요, 닥템님. 어디 어디요? 예, 지금 총을 쏘시고 계시거든요. 난사라고 계시거든요. 아, 방송하는 분이라고 쪽지가 너무 오네. 아 방송한다고 돈 버는 빨리 하세요. 아 지킬 박사라는 분이 자꾸 신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감독님, 저 그러면은 지킬 박사 좀 내려주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신림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저 조선이라는 이 남자가 사건을 이제 저질렀을 때 그 나중에 이제 그 CCTV 그 유플러스 CCTV 지나서 그 길 귀퉁이에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와서 경찰들에 의해서 제압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족같아서 그래 사람 좀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범죄가 훨씬 더 사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요. 조 씨는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 하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프로파일링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코 대위험군이라고 나와요. 사이코패스. 네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치료센터의 목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한 뒤에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식 재판으로 보내서 징역을 보내는 사회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사학의 기준은 계획성이라는 거거든요. 이 조선 이분이라는 분은요, 계획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서에 보시면 나는 그냥 너무 불행해서 다 죽여버렸다. 이거는 우발적으로 쳐요. 재판소에서도 우발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네네. 칼을 지니고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아, 평소에 지니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칼이 주어진 네. 것은 어떻게 계획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조서에 보면요, 부엌에서 칼이 부러져 있어서 사러 갔는데 너무 불행한 나머지 다 죽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겠다 네, 누구를 그 죽이겠다 아니고 네. 살인 그리고, 자체가 계획이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하자면요, 부산 돌려차기 나면 택시 사건 들으셨죠, 코트님? 네네네. 네, 택시 사건을 해서 타겟팅을 한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 한 여자에 대한 타겟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더 사악한 거죠. 어떻게 랜덤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우발적이지 계획적인 겁니까? 방장님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방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지목해서 죽이는 게 더 나쁘다는 건가요? 네 맞죠.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네 맞죠. 그러면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보다 우발적인 살인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발적인 것보다 원한관계가 더 나쁜 거죠.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보통은 그래요. 이제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짰다. 이것이 범행이 계획적인지 계획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잔인도에 따라서 어떤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라는 이 사람은 본인의 기분에 의해서 살기가 싫어서 어떤 불특정 다수들을 그 누구건 죽여버릴 수 있다라는 점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도 아니에요. 타겟팅이 어느 정도 조건이 그리고 말이죠.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마음속 안에 누구나 악마는 있겠죠. 하지만 참고 견딜 뿐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노렸다라는 점 그것이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돌려차기난 같은 경우만 봐도 여자를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인정을 했어요. 성폭행했다고. 자 이것만 봐도 여성을 특정성 잡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악함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게 제가 아까도 좀 말도 안 된 이야기지만 그쵸. 그렇지만 신림 칼부림 사건이 훨씬 더 불특정 다수들을 그 누구든지 타겟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잖습니까? 예. 반박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제가 신림동에 대해서 지금 다시 기사를 읽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조선이가 미친 새끼가 뭐냐면 계획성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계획성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말씀하시니까 바로 태세전환 아니 태세전환 아니라 지금 제가 다시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후반에 조서를 보면 조선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옛날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방금 저도 한마디 될까요? 예. 예. 뭐 이거는 지금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코트님인가요? 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를 타겟으로 잡았다. 양형 기준 얘기하면서 여자를 타겟으로 잡았다는데
진짜 여자를 타겟으로 잡은 게 누구다? 코트님이거든요. 노래하는 코트가 다해. 자, 방장님. 방장님. 네, 저번에 방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아까부터 계속 들어가죠. 지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방을 판 이유가 아니 방장님. 저도... 아 잠깐만. 강태를 해주세요. 강태를. 왜 아니, 저거 내려놓고 본인. 알겠어요. 강태고요. 저 말을 하고 싶은 네네. 게 제가 심린동이 좀 더 잘못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가 더 잘못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여기 방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한 명목으로 전부 말을 하셨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에도 정신병원에 치료를 보내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방을 팠는데 아니죠. 저는 네. 생각이 좀 다른 게 조선이라는 네네.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네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또 우리나라에서 좀 그 자체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 무슨 병이었죠? 조현병이라 그랬나요? 네, 조현병이죠. 저도 말씀드렸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뭐 제대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병이 있다고 정신병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피해자의 맞습니다. 고통을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범죄자의 뭐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되나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건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쨌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그런... 자 보세요. 맞아요. 범죄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상담을 받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을 받으면요 주치의가 붙습니다. 그 사람 한 명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살인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네. 네. 범죄율을 따지면은 미국이 훨씬 많죠. 아 그건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 인구를 똑같이 통계학적으로 나눈다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미국은 정확한 팩트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범죄율을 하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당연히 살인 사건이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많겠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네. 10배 그 인구가 더 많다고 하면은 그 10배를 줄여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된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범죄율이 높다고요, 니마. 근데 방장님 치안율만 네네. 해도 딱 봐도 한국이 훨씬 더 돌아다니기 네네. 좋은데 지금 호텔님. 방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총기 합법 국가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대지님. 아, 씨, 닥템 좀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닥템님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예. 얘기하는데 예 하나도 인정 안 되는 인간들이 네네. 그러면 심리동이 더 사악한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범죄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신민동이 혹시 지금 징역이 얼마나 떨어진지 알 수 있나요? 사형 떨어졌나요 지금? 검사 구형이? 사형 제도가 이제 부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를 얼마 전에 거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사회에 아예 복귀할 수 없도록 20년 형량을 살게 되면 나중에 그 기준이 또 어느 정도 그 자격이 또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출소할 수 있는 근데 그것조차도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잔인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아예 사회적으로 그 가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훈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한동훈이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네네네네. 저도 봤어요 한동훈 네. 발언한 거. 어 그거는 저도 이하 동문이긴 합니다 저도. 네. 네네네. 저도 근데 솔직히 사형수들이 무기징역이라는 면목으로 그렇게 세금 쪽쪽 빨아먹는 거 보면 정말 이간질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토론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네, 방제목을 맞습니다. 네, 잘못 선정한 그 것 같고. 아픔을 가지고 이제 우애를 네. 가린다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요. 나의 아픔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토론으로 하자고 하면 뭐 좀 있으신가요? 다른 토론 주제들이? 방장님 저 근데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 두마디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코트님이랑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는데 방장님 저희 엄마 창녀라고 내쫓았잖아요. 방장님이 개똥벌레님한테 부모님 패드립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척 전혀 없고요. 저분이 이제 상상의 나를 펼치시고 개똥벌레님의 의견이 뭐냐면 그냥 살인사건이라서 나빠! 이게 끝이었습니다. 아, 사람을 죽인 목숨을 네. 빼앗는 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 뭐 아니 그런 말도 없었고요. 그냥 살인이 나빠. 목 잘랐잖아. 살인이 최고 나빠. 네. 네, 그냥 목만 찔렀잖아. 목 찔렀는데 그게 제일 나빠. 이거여서 그냥 저는 무시를 했었고요. 근데 맞는 네. 얘기인데.
네. 뭐, 아니, 근데 뭐, 근데 사실 맞는...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뭐 얼마 그거는 사실 뭐 남이 얘기할 수 제3자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대해서 무시를 했고 부모의 드립을 치지 않았는데. 네, 개똥벌레님은 이제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네. 저분이 자꾸 보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저는 네.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인터넷 실명제. 네, 근데 저 말씀을 드리자면 실명제 도입은 안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블라인드가 맞아요 원래. 아니요. 왜요?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좁디 좁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포함해가지고 악플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 자체를 이동해버리거나 그러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히 인터넷 실명제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어그로 끌기 위해서 조선의 그 칼부림 사건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놀라고 무섭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인간은 방구석에서 인터넷 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골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이 내가 흥분됐는데 이 흥분된 이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그로를 끈단 말이에요. 전 굉장히 미쳐버린 나라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익과 증진을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침하고 더럽고 이상한 인간들 걸러내야 되는 제도가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요. 이제 코트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좀 악용하는 사람들을 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명제의 주 의도가 뭐냐면요.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글을 적거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제도, 그 제도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네네네. 지금까지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도. 무겁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익명 제보를 할 때 실명 제도 없이 하잖아요. 맞죠? 익명 제도, 익명성이 보장이라는 걸 받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실명제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의견들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아, 이건 말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거를 더, 뭐랄까, 편하게, 아니면 이제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공익을 위한, 네. 공익적인, 목적을 통한 익명 제보는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충분히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공익의 목적을 위한 익명 제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조차도 막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상태로 어떤 뭐 제도적인 장치를 따로 두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DC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코트님, 실명제가 된다면 당신 BJ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당신 번호, 주소 다 뜨는데요. 죄송한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 실명제가 번호가 제 뜨는 번호가 겁니다. 제 번호가 뜨고 제 신상을 뜨는 게 아니라요. 님아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조회해볼 수 있는 완벽한 실명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조사했을 때 실명제가 안 되는 포털이 어디에 있죠, 그러면? DC인사이드요. DC인사이드요? DC인사이드뿐만 아니라 VPN을 인사이드? 통해서 네, IP를 네. 우회해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DC인사이드 이번에 우울증 갤러리에서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살사건 아시죠?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근데 거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다 잡아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수사가 되는 포털이에요. DC인사이드도 VPN 켜도 옆에 있는 VPN을 역추적해서 잡았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그리고 그, 이거 그거 네네. 그러면은 자료 한 번만 주실 수 있어요? 자료가 아니라 유튜브에만 쳐도 나옵니다. 이번에 라이브 생중계로 자살하셨어요. 그 고인이 여성분이요. 그 옥상에서. 저기 옥상에서 떨어지신 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죄송한데 갤러리... 그거 잡아냈을 때는요 모두가 유동 IP를 쓰지 않았어요. 니마 SKT 통피도 있고요. 통피가 뭔지 아시죠? 통신사 네. IP 네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토르라는 거 그 자체로 다른 나라를 우회해가지고 글을 썼을 때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잡죠. 노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얕은 지식으로 자꾸 그렇게 강당님은 막연한 주장을 내세우고 계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VPN을 대해서 틀렸다라는 점에 네. 대해서 인정하세요? 아니 저도 VPN 인정 안 하세요? 아니 저도 VPN을 쓰는 인정을 사람이고요. 안 하시네. X VPN 쓰고요. 노드 VPN 네. 쓰고요. 제가 토르도 네. 쓰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VPN을 쓰시면 절대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VPN을 쓰고 우리가 인터넷 포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글을 작성하잖아요. 네. 글을 작성한 VPN은요 자신의 VPN으로 잡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이버 쪽으로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인데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VPN으로 개씹 지랄을 해도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서 인터넷상에 잡혀있는 코드는 당신 집 IP로 잡혀있다고요. 유동성 IP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네, 그 IP 부분은 우회에 대한 아니, 지식이 전혀 없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식이 없는 건 당신이고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쳐다보고 오세요. 개돼지 새끼야. 아, 왜 욕을 하세요? 토르 VPN 이지랄을 하는데요. VPN을 쓰고 XVPN을 쓰고 노드 VPN을 써도요. 당신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 그 유동 IP가 아니라 현실 자신 주소 IP가 잡힙니다. 그걸로 역추적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진 것 같아요. 네. 뭐 병신 같은 장애인 같은 돼지 멱살 잡는 사람 나서 너무 익명성 때문에 마시고 일단 올려봅시다. 왜 욕을 하세요? 익명성 네. 때문에 네. 실명제 동의 야, 네. 실명제 실명제 나이 그리고 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네 먹어 네 알파님 꺼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실명제 하면 님들 같은 사람 BJ들 방송 아무도 못 소리꺼야겠다 병신 같은 새끼 알아서 할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봐봐, 나 소리 일부러 껐어. 미친 새끼. 제 임신 공격하지 마라. 뭐죠? 코트님 팬이에요. 복수심. 네, 잘 들었습니다. 코트님 올려주세요. 양날의 거. 아, 저 켰나요? 저도 방송 중에 소리 켰습니다. 네. 네. 예. 아, 근데 장애인 비하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방송. 장애인을 비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 내가 좀 안다가 아니라 코토님은 모르. 그거 알았어, 이 미친 자식아. 소리 끌게, 개 자식아. 병신 같은 새끼야. 나가면 그만이야. 뭔 개소리야. VPN 절대 안 잡혀요, 여러분들. 저 새끼 X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나라 우회를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할당해준 그 노드 IP, 노드 VPN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에서 아예 IP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알려줄 권한이 없어. 그거를 잡으려면은 그 나라 해당 그 국가에 가가지고 그 국가의 인터폴에 요청을 해야 돼. 근데 그 나라에 그런 법규 자체가 없으면 못 잡아. 안 잡혀. 아니, 미국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나이지리아라든지 완전 그런 국가들 있잖아. 필리핀이라든지 해당 법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국가들은 그 국가 내에서 IP를 제공해 줄 의무가 없다고. 나가 씨발년다 나가. 응 잡혀 나가. 응 나가. 나가. 나가 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변호사한테 들었어. 이 개새끼들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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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다 꺼져. 나가. 나가. 아니, 나가. 아, 나 필요 없어. 나가. 잡히긴 뭔 개뿌리 잡혀. 이 병신 새끼들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들은 X도 모르면서 그딴 얘기를 해. 뭘 잡혀. 이 개 멍청한 새끼들아. 나가.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네. 모질한 얘기 좀 하지 마. 모질한 얘기 좀. 나가! 호준요원아. 꺼져. 똑같네. 너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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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약간 방장 약간 좀 조선족 말투 같긴 했었어. 무료 VPN은 무조건 잡히고요. 유료 VPN은 안 잡혀요. 그니까 랄프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 랄프 저 똑똑한 놈도 얘기를 하잖아. 유료 VPN 절대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저 멍청한 방장 새끼랑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나 지금 뭐 잡혀 이지랄하고 있네. 무식한 새끼들. 아 정말 짜증나는구만. 이게 무료 VPN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그렇죠. 그 사용자의 정보를 이제 아 나 채팅창에 왜 아는 척하는 거야? 네, 무료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 먹는 걸로 그걸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유료는 그게 아니. 유료는 넘겨줄 의무가 없어가지고 무료는 그냥 그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우리 수사할 건데 좀 달라면 바로 넘겨줘요. 그냥 로그 다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서 유료는 절대 안 잡히고 무료는 잡힙니다.
협조를 안 해주니까 안 잡힌다고. 아 짜증나네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잡혀라고 했지만 나한테 별풍선 쏜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강퇴 안 했다. 어? 아이고 형 봐준다. 그동안 기여도가 있잖아. 정상 창작해야지. 나도 잡힌다는 건 무료의 경우를 말한 거였어, 키키요. 아 웃기고 있네. 말 바꾸기 무지죠? 아 K팀 12시 한다네. 아 정말 좀 자고 나갈까. 아무튼 방송은 해야 될 듯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진짜 오랜만에 길게 했네. 응? 이거 먹는 이유가 노라벨이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싸서 먹는 거임. 예. 이게 싸요. 그리고 330ml 정도면 딱 똥캔 정도 아닌가? 500ml는 못 먹지. 500ml는 항상 이 정도 남기는 듯. 아깝잖아. 330ml가 훨씬 더 나아요. 방종하고 아까 그 방 가서 패드 뒤지게 치자고. 아니 싫어 그런 새끼들.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최고야. 내가 배웠거든. 상대 안 하는 게 최고다.